처음이다 대학수학 능력시험 윤리와 사상 해설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대수능 윤사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제시문과 낯선 선지들이 많아서 당혹스러운 수험생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차분하게 마음을 모으고요. 1번부터 한 문항 한 문항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문항들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항 힘차게 들어가 볼게요. 가상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일단은 항상 이렇게 1번 문항을요, 좀 편하게, 최근 들어서 계속 편하게 여는 문항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번 편지에서 질문한 인간다움의 본질인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편지가 시작됐어요. 자, 가만히 보니까 우리 눈을 사로잡는 표현이 보이죠? 인간다움의 본질인 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무엇을, 그렇죠, 서를 실천하는 것이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인 나오고 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고대 동양 사상가가 누구다? 공자다라고 하는 것 어렵지 않게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사회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자, 어떤 부분이 잘못된 표현이지? 그렇죠, 악한 본성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표현 맞지 않죠? 공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혹은 악하다 이렇게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인간에게는 내면적인 도덕성인 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악한 본성이라고 보진 않았을 거예요. 자, 2번입니다. 모든 분별적 인식에서 벗어나 만물을 차별 없이 응대해야 한다. 자, 2번은 왜 틀렸지? 그렇죠, 공자가 이야기하는 인이라고 하는 건 시, 비, 선, 악, 존, 비, 친소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분별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차별 없이 대한다, 인과 맞지 않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겸허와 부쟁의 덕을 지니고 무위자연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번은요, 도가 사상가들이 강조할 법한 삶의 자세가 되겠네요. 사성제를 깨달아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렇죠, 4번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여 예를 회복해야 한다. 자,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해서 예를 회복하는 것, 이걸 네 글자로 공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렇지, 극기복례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했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입니다. 자, 갑 한번 볼게요. 쾌락에 탐닉하여 쾌락에 굴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무지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 나왔네. 덕은 일종의 알미다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기가 나쁘다라고 알면 그것을 자발적으로 행하지는 않는데요. 지행합일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덕은 일종의 알미다. 그렇죠, 소크라테스의 지, 덕, 복, 합일서까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갑은 소크라테스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부나 군중으로부터의 명예를 소유함에 의해서도, 이런 다른 것들에 의해서도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은 끝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피크로스의 아타락시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에피크로스의 입장을요, 순서도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는요, 소크라테스가 예, 에피크로스가 아니오라고 대답할 질문, 그리고 B에는 소크라테스가, C에는 에피크로스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기억 한번 볼게요. 덕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가? 자, 기억 쉽지 않은 선지였습니다. 친구들 좀 어려웠을 텐데요.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자. 에피크로스 입장에서는요, 덕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 걸까? 아니죠. 에피크로스에게 있어서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목적은 쾌락이었어. 자, 다른 덕은요, 그 쾌락을 얻기 위한 무엇에 불과하다? 그렇지, 수단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에피크로스는 생각했죠. 따라서 기억은 에피크로스는 아니오가 되겠네요. 그럼 소크라테스는 어떨까?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 우리 방금 1번 문항에서
죄송해요. 우리가 방금 2번 문화 제시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지덕복 합의서를 이야기하면서 덕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모든 논의를 출발해 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해서 이미 알고 있죠. 따라서 친구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덕이 목적으로서의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지 아닌지 이러한 구체적인 워딩이나 표현은 익숙한 표현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크라테스의 사상 속에서 지덕복 합의설 속에서 그의 사상의 출발이 내 얼마나 덕으로부터 이루어지는가 덕이 그의 사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인식했다면요 네, 예스라고 대답할 질문이라고 하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정의로운 사람은 행복하지만 부정의한 사람은 불행한가? 자, 분명히 소크라테스는요, 지덕복 합의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덕을 갖춘 사람은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정의라고 하는 덕을 갖춘 사람은 행복하지만 그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네, 소크라테스가 지덕복 합의서를 바탕으로 예스, 긍정할 만한 질문이 되겠네요. 디귿입니다. 자연적인 욕구의 충족이 쾌락의 증대를 보장하는가?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보면 아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은 그런 욕구들은 충족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고통이 증가하기 때문에 디귿은 잘못된 아니오라고 대답할 법한 그런 질문입니다. 리을입니다. 이성은 운명이 주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게 하는가? 자,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거 아니야. 이거 왜 아니지? 그렇지. 에피크로스 입장에서는요. 운명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운명이 주는 고통 이런 표현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 자, 3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갑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법에 의해서 지배되는데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신의 섭리에 더 뛰어난 방식으로 순종한다. 이성적인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자연법이다. 너무 유명하죠? 친구들 정말 많이 들어봤던 그런 제시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은 아퀴나스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실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실체의 본성에서 나오지만 삼각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의 본성이 아니라 자연 질서에서 나온다. 따라서 양태는 실체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존재 방식을 실체와 양태로 구분한 근대 서양 사상가는 그렇죠. 스피노자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아퀴나스와 스피노자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되어도 다수의 이익을 위하면 정당하다? 여러분 아퀴나스의 기본적인 법체계를 생각해보세요. 자, 영원법을 토대로 자연법이 성립할 수 있고요. 그 자연법을 토대로 실정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은 이미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1번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번 볼게요. 이성이 선으로 인식한 자기 보존의 성향을 따르는 행위는 옳다. 여러분들 이제 2번 같은 이런 워딩도요. 이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잖아. 자신 있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아퀴나스는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를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자연법의 일원칙은 무엇을 행하고? 그렇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그러면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었어?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탐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선으로 인식한 자기보존의 성향을 따르는 것 이것은 자연법에 따르는 것이고요. 자연법에 따르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때요? 그렇지, 옳은 행위다. 아퀴나스 입장에서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하나의 실체는 다른 실체에서 필연적으로 산출될 수밖에 없다? 이거 왜 틀렸을까? 그렇죠.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실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원인이 되어서 존재하는 것을 실체라고 불러요. 실체는 다른 실체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존재의 원인이 되어서 존재하는 것을 실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3번은요. 양태, 요 실체라는 표현을 양태라고 바꿔야지 그렇죠.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3번 이 자체로는 잘못된 진술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4번 볼게요.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것은 없다. 방금 이야기했는데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뭐였어? 실체였죠? 실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5번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신이 계획한 목적을 위하여 움직인다.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자. 아퀴나스 입장에서 보면 맞는 표현이야. 왜냐하면 아퀴나스는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신이 계획한 목적,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서 창조주인 신이 계획한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스피노자는 어떨까? 여러분들 천천히 생각해보자.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건 자연 그 자체잖아요. 따라서 자연 그 자체인 신은요,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지 않아요. 목적을 계획한다? 이런 표현 스피노자에게서는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 되겠네요. 따라서 5번도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고대 동양 사상가 갑가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자, 4번 문항 중 좀 굉장히 독특한 문항이었어요. 일단 한번 읽고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돈은 두루 통하여 만물과 하나를 이룬다. 따라서 흩어짐은 곧 이룸이며 이룸은 곧 어그러짐이다. 자, 진인이라고 한 표현 나왔네. 진인은 만물이 통하여 하나임을 알아 그 자연스러운 쓰임에 맡겨둔다. 일단은요, 도가 사상이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노자와 장자 중에서 이 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장자가 많이 사용했죠. 자, 전체적으로 갑은 장자의 주장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을 볼게요. 자, 도에 대해서 역시 말합니다. 도는 낳고 덕은 기르니. 너무 유명한 표현인데, 도는 낳았고 덕은 길렀다. 역시 도가 사상가인, 그렇죠, 노자의 주장이죠. 만물이 나타나서 형세로서 완성된다. 따라서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김은 명령하지 않아도 늘 스스로 그러하다 라고 하면서 자연까지 나왔네요. 자, 우리 도의 무의자연을 이야기하면서 도는 낳고 덕은 기른다. 그렇죠, 노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와 노자가 같이 세트 문항으로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는요, 노자와 장자의 어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본격적으로 묻는 문항을 평가원에서 많이 출제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수능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무라일체에 도달할 수 없다. 자, 일단은 갑은 장자였어요. 장자가 무라일체를 얘기한 거는 맞아. 그런데 타고난 본성을 극복해야지만 무라일체에 도달할 수 있는 걸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 살 때 무라일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자, 재물을 통하여 정신의 절대적 자유에 도달한다. 일단 가만히 보자. 재물 그리고 정신의 절대적 자유는요, 누구에게서 쓸 수 있는 표현이야? 그렇죠, 장자의 독특한 주장이잖아요. 장자가 노자가 이야기했던 도,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플러스 업그레이드 시켜서 재물을 이야기하고 정신의 절대적 자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장자만의 입장이 되겠죠. 따라서 장자보다 먼저 시대 인물, 더 이전 시대 인물인 노자가 니은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니은처럼 장자에게서는 해당되지만 노자에게서는 해당되지 않는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능에 등장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으며 성인도 어질지 않다. 올해 수능 완성 교재의 문항에도 제시가 됐던 아주 유명한 그러한 표현이죠. 노자 입장 맞아요. 노자는 하늘과 땅이요 어질지 않고 성인도 어질지 않다. 즉 하늘, 땅, 성인은 이런 인위적인 이런 도덕, 그것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러움을 이야기했죠. 디귿 맞는 표현입니다. 도는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면서 만물에 내재한다. 그렇죠. 우리 노자와 장자 모두가 다 도가 사상가들은요, 도라고 하는 것이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가장 근원이면서 모든 만물에 다 내재하고 깃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하잖아요. 자, 따라서 4번의 답 디귿과 리을이다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근대 서양 사상가 갑가을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 나왔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진리는 명석 판명한 것이다. 데카르트가 나와 있네요.
을입니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다. 역시 그렇죠. 을 바로 흉이다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었어요. 자, 일단은 두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일단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더 이상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명한 진리는 없다? 아닌데 자명한 진리가 있었잖아. 그 자명한 진리가 그렇지 철학의 제일 원리고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볼게요. 방법적 회의는 사유하는 나라는 존재의 확실성에서 출발한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자.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확실성,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방법적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그 결과 사유하는 나라는 존재의 확실성이 도출된 거예요? 그렇죠. 순서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잖아.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1번과 2번 모두가 다 잘못된 표현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유용성은 도덕감의 근원으로 타인과 관련해서만 고려된다. 자, 흉이 이야기하는 그런 유용성이라고 하는 건 도덕감의 근원 맞았죠? 자, 여기 왜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앞부분은 모두 다 맞는 표현이야. 그런데 어디가 틀렸지? 그렇죠. 타인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건 아니죠. 물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그러한 네,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그러한 관점에서부터 벗어나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그러한 이익에 대해서 그러한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유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감을 갖게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관점이 나 자신의 관점, 나 자신의 관점을 무조건 포기할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나를 포함해서 타인까지 아우르는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그런 어떤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타인과 관련해서만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3번 역시 틀린 선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성은 도덕적 구별의 원천이 아니지만 정념을 좌우해야 한다? 아니에요. 흉에게 있어서 오히려 정념이 더 이끄는 역할을 하고요. 이성은 정념에 봉사할 따름이다 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4번도 틀렸다는 것 알 수 있겠죠. 5번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추론적인 사유와 진위 판단, 즉 진실인지 거짓인지,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지닌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데카르트가 보기에 네, 기본적으로 맞는 표현이죠. 이성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능력 인정할 거예요. 자, 흉도 어때? 흉도 물론 주정주의를 얘기하면서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성이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도덕적인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보조적인 역할이 바로 이런 추론적인 사유와 진입 판단 능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우리 여러 번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공부하면서 여러 번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5번 두 사상의 공통점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트 문항입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와 관련된 문항이 이렇게 구성이 됐네요. 자, 이의 본연의 본체는 감정이나 의지도 없고 조작도 없다. 이의 지극히 신묘한 작용은 바라여 이르지 아니함이 없다. 자, 좀 어려운 이런 제시문이 나왔는데요. 역시 연계 교재를 꾸준하게 잘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선생님과 수특수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이거 이황이다 라고 금방 눈치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황은요, 이를요, 본연의 본체와 작용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죠. 자, 본체는 무의하지만 그 작용에 대해서는 유의하기 때문에 바랄 수 있다. 이도 바랄 수 있다. 이황의 대표 주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을은요, 이는 형태가 없고 기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통, 기, 국, 이, 이의 입장이 되겠네요. 이, 이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기가 바라면 이가 기를 타는 한 가지 길만 인정하는 기발이승 일도설을 이야기하셨죠. 자, 이황과 이의 입장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벤다이어그램 문항 풀 때는요, 꼼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기억 볼게요. 이와 기 중에서 주제성을 지니면서 바랄 수 있는 것이 있다. 자, 주제성을 지닌다. 그러면서도 바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왕은 예스라고 대답하겠죠. 바로 이가 그렇다. 이는 이렇게 주제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주제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바랄 수 있다. 이 발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왕은 이가
바로 이런 주제성을 지니면서 바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거예요. 반면에 이 이는 어떨까? 아니야. 주제성과 바라는 것은 각각 하나하나씩. 이는 주제성만 가지고 있고 바라지 못하되 기는 바랄 수 있고 주제성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갔기 때문에 동시에 지니는 것은 없다라고 보겠죠. 자, 기억 같은 이러한 선지의 내용들 친구들 좀 꼼꼼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은요, 간만의 입장 우선 성립할 수 있겠네요. 니은입니다. 칠정 중에서 선함과 사단 사이의 도덕적 우열을 가릴 수 있다. 자, 올해 평가원에서 본 이런 모의평가에서 충분히 제시가 됐었던 그런 선제 내용이 다시 응용돼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칠정 중에서의 선함, 칠정 안에 들어있는 그 가선가악한 부분 중에서의 선함과 순선무악한 사단 사이에 도덕적인 우열을 가릴 수 있다. 이왕은 우열을 가릴 수 있다라고 보죠. 이가 천리가 직접 바란 사단이 가선가악한 기가 바란 칠정 중의 선함보다 더 우월한 그러한 선함이다 라고 이황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는 어떨까? 그렇죠. 이에게 있어서 칠정 중의 선함과 사단은 똑같은 거야. 이꼴 동격이야. 그러니까 둘 사이의 도덕적 우열은 가릴 수 없다 라고 볼 거예요. 디귿입니다. 이는 본래 하나의 태극이지만 만물도 각각 동일한 하나의 태극을 지니고 있다. 자, 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본래 하나의 태극이에요. 자, 그리고 만물도 각각 동일한 하나의 태극. 하나의 태극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죠, 이. 그러니까 만물도 각각 동일한 이를 지니고 있다. 맞지. 성리학의 기본, 이, 일, 분수, 동일한 천리로서의 하나의 이가 모든 만물에 나누어져서 부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디귿, 두 사상과 모두가 다 성리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두 사상과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내용이 되겠네요. 공통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입니다. 주된 바가 이에 있는가? 기에 있는가에 따라서 사단과 칠정을 구별할 수 있다. 누구의 주장이야? 이황만의 주장이 되겠죠. 왜?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바란 것, 칠정은 기가 바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선생님은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단과 칠정은 똑같이 기가 바라고 이가 탄 기발이승한 감정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이가 주된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기가 주된 것이야.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그렇죠? 같은 근원을 가진 것이다 라고 바라보겠죠? 따라서 어때요? 그렇지, 리을까지도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답은 기업, 지긋, 리을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유교, 이번에는요,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가 이황과 이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좀 찾으면 된대요. 어린아이가 우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 측은해하면서도 구하지 않는다면 측은해하는 마음만으로 인이라고 할 수 없대요. 여기 보니까 블라블라 하지 않는다면 블라블라 할 수 없다. 즉, 인, 의, 예, 지라고 하는 4단은요, 이러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심의지심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서 성립할 수 없다. 즉 어때? 사단은요, 사덕을 후천적으로 형성해가는 첫 스타트,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단시설을 드러내고 있죠. 자, 한국사상가, 그렇죠, 정약용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이왕 이에게 모두 제기할 수 있는 비판 골라볼게요. 모든 인간은 측은지심과 수호지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사실을 왜 간과하시나요? 자,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사단을 가지고 태어난다. 성리학에서도 또 정약용도 간과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십이지심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지가 형성됩니다. 자, 사단을 실천해야 사덕이 형성됩니다. 이거 정약용만의 입장이죠. 그걸 왜 성리학자들, 당신들 모르십니까?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황이나 이인은요, 이러한 어때? 성리학자로서 인의 예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천리로서의 본성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정약용에 의해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인간의 선천적인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명령이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친구들 3번 많이 어려웠을 거야. 자, 그런데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자.
인간의 선천적인 본성, 이것은 하늘이 부여한 명령, 즉 천명입니다. 라고 한 요 입장은요, 우리가 이제 성선설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갔던 맹자.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선한 본성은 하늘이 주었다. 인간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다. 라고 보았던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하는 후대의 대부분의 유학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도 또 정약용도요,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선생님 빨간색으로 이렇게 괄호 친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죠. 사실 이 빨간색으로 괄호 친 이 부분은요, 유교의 기본 경전인 중용의 한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단 정약용은요, 성리학자들과 달리 그 하늘이 부여한 명령, 그 본성이 기호다. 천리로서의 이가 아니라 기호다, 기호, 이렇게 색다르게 해석했을 뿐 이 표현 자체는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따라서 성리학자들에게 간과했다라고 비판할 수 없는 문장이 되겠네요.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영지의 기호라는 점에서 동일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틀렸죠? 정약용이 보기에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영지의 기호다? 아니에요. 동물에게는 영지의 기호가 없었습니다. 선을 지향하는 본성을 통해 자유의지가 형성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왜 틀렸지? 그렇죠. 정약용에게 있어서 이런 자유의지, 즉 자주직권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은 현대사회사상가 갑과을의 가상대화입니다. 자, 갑이 이야기합니다. 법은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줍니다. 자, 법이 모든 시민을 똑같이 구속한다면 시민들을 타인들의 자의적인 의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지배는 시민들을 자의적인 의지에 예속되지 않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유를 지켜줍니다. 자, 우리 갑은요, 공화주의 사상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갑은 바로 비롤리였습니다. 자, 을 볼게요. 아닙니다. 법은 언제나 일종의 사슬입니다. 설령 자의적인 독재의 사슬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법이라 하더라도 법이 어떤 구속이나 사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유의 경계선은 긋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경계선이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유의 핵심입니다. 자, 자유가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 소극적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을은 그렇죠. 벌린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친구들이 사상가 이름이 어려우면요, 공화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푸셔도 무방한 문항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유는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화주의자들이 자유를 간섭받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나요? 아니죠. 공화주의자들은 간섭이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건 자의적인 지배 아래 있냐,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났냐, 이것이 더 중요한 자유의 어떤 판가름하는 기준이다라고 보잖아요. 자, 간섭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의적인 지배 아래 있다면 그것은 자유롭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비지배의 자유는 즉 자의적으로 지배받지 않는 그런 상태의 진정한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가 없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자, 친구들 한번 이 말을 동그라미 2번을 말을 해석함에 있어서 좀 차분하게 좀 정리가 필요했을 거예요. 일단은 비자의적인 지배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해석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이 문항을 맞췄느냐 틀렸느냐 그 판가름하는 기준이 됐을 텐데요. 비자의적 지배라고 하는 건 뭐지? 공화주의자들이 비자의적 지배라고 했을 때 그것은 법에 의한 지배잖아요. 자, 법은 분명히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멋대로가 아닌, 그렇죠,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그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지배이기 때문에요, 법에 의한 지배가 바로 비자의적 지배예요. 자, 그런데 공화주의자들은 비지배의 자유는 이런 비자의적 지배, 즉 법이 있을 때만 실현될 수 있다. 반드시 법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법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잘못된 표현이죠. 자, 법에 의한 정당한 지배가 없다면 비지배의 자유는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2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유의 경계선이 침범되지 않도록 무엇을 향한 자유가 실현되어야 한다.
여러분 자유주의자 특히 벌리는요 무엇무엇을 향한 자유 즉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무엇무엇 그렇지 의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자유를 보다 더 진정한 본질적인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의로운 제도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이거 잘 보자. 여기 보니까 벌리는 지금 자유주의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법이 이렇게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요 일종의 사슬이다. 따라서 법 아무리 법이라 할지라도 경계선이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자유의 경계선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법의 긍정적인 기능을 인정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 간섭 자체는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극적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하나의 사슬이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의로운 제도도 즉 이런 합법적인 제도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사슬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공동체가 외부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면 개인의 자유도 보장된다. 외부의 압제에서 벗어나면 개인의 자유도 보장된다. 자, 이 두 사상과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없죠. 특히 공화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뭐 외부의 압제에서 뭐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자의적인 지배가 있으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자유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외부의 압제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된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8번의 답은요. 그렇죠.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드립니다. 의리,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골라볼게요.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는 입법자가 살펴보아야 할 목적이다. 자, 여기 보니까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 우리 공리주의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공리의 중요한 원칙이 소개가 됐는데요. 이것은 입법자가 살펴봐야 할 목적이래요. 자, 그러면서 쾌락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무다. 자,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지니고 작업해야 하는 도구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공리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공리의 원칙이 도덕과 입법의 원칙이 된다. 벤담의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갑은 벤담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을입니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주의 원리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자, 쾌락이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있죠? 미리 등장했네요. 미리 벤담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판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의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걸 왜 벤담 선생님은 모르십니까? 모르지 않았죠? 벤담과 밀 모두가 다 인정했습니다. 유용성이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 역시 벤담 간과하지 않았고요. 두 사상가의 공통점이 되겠네요. 보편적 도덕 원리, 즉 공리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라고 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한 입법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 벤담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쾌락을 평가하는 기준이 양으로만 한정될 수는 없습니다. 자, 벤담은요 양으로만 한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밀은요 양으로만 한정할 수 없고 질적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왜 블라블라하다는 걸 간과하십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겠네요.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도덕적 평가의 근거는 규칙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요, 모르지 않았죠? 벤담과 밀 모두가 다 행위 결과의 유용성을 바탕으로 그 행위의 도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았으니까요. 자, 근대 서양 사상과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사회 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수립함으로써 그들을 동일한 계약 조건 하에 놓이게 하며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게 한다. 일단은 사회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약의 특성에 의해서 일반 의지의 정당한 모든 행위가 시민에게 평등하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갑은 그렇죠. 루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을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그리고 자연법에 대한 집행권을 누가?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의 계약론을 이야기했던 로크의 입장이 소개가 되어 있네요. 루스와 로크 묶여진 문항입니다. 제 친구들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항상 사회계약론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잖아요. 자, 루스와 로크가 이번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선지 더 보겠습니다. 주권은 일반 의지에 의해서 성립하며, 자, 여기까지는 맞는 표현이죠. 루소가 인정할 법한 표현입니다. 정부를 통해 대표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루소는요, 주권은요, 어때? 대표될 수 없잖아요. 주권은 대표될 수 없고, 나눠줄 수 없고, 그렇죠. 넘겨줄 수, 양도될 수 없잖아요. 주권이 대표될 수 없다라고 하는 루소의 기본적인 주장 기억했다면 잘못된 선지라고 하는 거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자, 정부를 통해서 주권이 대행될 수는 있지만 대표될 수는 없다. 루소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일반 의지가 강요하는 복종은 시민의 자유에 양립할 수 없을까요? 아니죠. 양립할 수 있죠. 일반 의지 안에 나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의지에 대해서 복종하는 건 나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서 루소는 시민의 자유 보장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크로 넘어와서요.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자, 친구들 3번 어려웠을 거야. 자, 그런데 3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로크에게 있어서 입법권은요, 어떤 정상 상태의 국가 상태에서 최고의 권력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법. 자, 자연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다 자연법 아래서 자연법을 어떤 적용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계약을 맺고 국가를 만듦으로써 실정법을 제정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우리가 제정하는, 계약을 맺고 나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최초의 실정법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렇죠. 입법권을 확립하는 거죠. 그 입법권을 확립함으로써 입법부가 설립되고, 그 입법부가 입법권을 바탕으로 다양한 다른 실정법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그렇죠, 만들어지는 실정법은요, 그 법을 만들기 위한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은 자연법에 의해서 불가하다? 자, 4번도 친구도 어려웠죠. 그런데 우리가 4번 충분히 공부한 내용에서 여러분들 도출해낼 수 있는 내용이야. OX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생각해보자.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재산권이라고 하는 자연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침해했어.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연법 아래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자연법의 내용이 뭐였어? 타인의 자연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이것이 자연법의 내용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연법을 어긴 사람, 즉 재산권을 침해한 건 자연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이 자연법에 의해서 어때? 불가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거 도출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자. 개개인들이 사회계약을 맺기 전에 자연 상태에서 각자 자연법을 각자 집행해요. 따라서 누군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이 자연법을 위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권리도 개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누누이 우리 같이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가능하다라고 보았죠. 단, 우리가 계약을 맺고 나서 사회 상태로 이행하게 되면요, 그러한 보복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로크는 주장했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개인은 사회계약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아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계약론자들은요, 사회계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도요, 자유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더 잘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는다라고 주장했다는 내용들 알 수 있습니다.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고대 서양 사상가, 중세 서양 사상가입니다.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항입니다. 자, 우주의 본성을 따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동적으로 인내라, 받아들여라.
자, 고대 서양 사상가 중에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운명으로 생각하면서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할 법한 사상은 어떤 사상일까? 그래서 스토아파다 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죠. 또한 너의 본성이 너 자신에게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행해라. 자, 스토아파 입장이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있는 것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 중세 서양 사상가 아우구스 티누스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인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스토아파의 대표적인 입장이죠. 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연의 필연적인 질서, 이성, 로고스의 그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운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스토아파는 이야기합니다.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사건에 대한 생각은 바꿀 수 있다. 네, 계속 작년 올해 계속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죠? 스토아파에서는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필연적인 우주적인 질서, 인과 법칙인 이성적인 법칙인 로고스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2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악이 선보다 먼저 실재하지 않았다면 선은 없었을 것이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이 선보다 먼저 존재하지 않았다면 선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까요? 아니죠. 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악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아니었잖아. 악은 뭐였지? 그렇죠. 선이 결여된 상태, 선이 없는 상태가 악이기 때문에 악이 선보다 먼저 뭐 존재해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면 선도 없었을 것이다. 네, 성립할 수 없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인류의 역사는 신이 주는 선과 인간이 만든 악의 투쟁이다. 네, 이렇게 선과 악의 투쟁으로 이분법적으로 네, 인류 역사를 아우구스티누스는 설명했습니다.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 자, 일단은 을은요 쉽게 여러분 맞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야.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그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신이니까요. 자, 그럼 스토아파에게 있어서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그렇지, 그게 바로 이성, 그게 바로 로고스잖아요. 그래서 로고스는 스토아파에게 있어서 우주 만물의 어떤 본성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내 첫 시작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아, 스토아파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우주 만물이 처음 생겨나게 한 원인이자 네, 그것들이 생겨나는 여러 질서다라고 하는 것들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선 자체는 인식의 원인으로서 인식되는 것들의 진리를 제공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그 힘을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고대 서양 사상가고 선 자체 나왔으니까 이거 선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과 존재와 어떤 본질을 갖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공부했고요. 갑은 그렇죠. 플라톤이라고 하는 것들 찾아낼 수 있어요. 통치자는요, 그런 선 자체, 즉 좋음의 이데아를 본보기로 삼아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을입니다. 모든 선에 공통되는 하나의 선 자체란 있을 수 없다. 갑이 이야기한, 플라톤이 이야기한 이런 좋음의 이데아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없다. 건축가가 선 자체를 안다고 자신의 기술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 실현 가능한 선이 중요하다. 자, 선이라고 하는 건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데아의 세계에 선의 이데아의 형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실현 가능해야 한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선 자체는 인식의 원인이므로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1번 누여 친구들이요. 굉장히 이렇게 좀 난해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을 만한 선제예요. 그런데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보자. 선 자체라고 하는 건요, 어때?
그렇죠. 좋음의 이데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선의 이데아예요. 이것은 인식의 원인이야. 이건 맞아. 분명히 제시문에서 이렇게 주기까지 해서 친절하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인식의 원인이면서도 동시에 선의 이데아를요, 인식할 수 있죠.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럼 잘 생각해 보자.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플라톤에게 있어서 통치자는? 여러분 알잖아.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선의 이데아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플라톤이 주장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야? 선의 이데아는 인식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통치자에 의해서, 철인에 의해서, 철학자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찾아낼 수 있죠.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선지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성이 파악하는 대상과 감각이 파악하는 대상은 동일할까? 아니죠. 플라톤에게 있어서 다르죠. 이성은 이데아를 파악하지만 감각은 우리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사물들을 파악하는 데 그칩니다. 따라서 네, 2번 역시 잘못된 선지가 되겠네요. 선은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이자 사물이 갖는 가치가 될 수 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요, 우리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도 될 수 있고요, 사물이 갖는 가치가 될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의 다양한 사물들에게 그렇죠, 선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요, 3번과 같은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 긍정할 거예요. 4번입니다. 모든 선한 것들을 선하게 만드는 근거는 선 자체이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모든 선한 것들을 선하게 만드는 근거로서의 그 선의 이데아,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선 자체는, 즉 선의 이데아는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 세계,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 세계는 이데아계죠? 이데아계에 존재한다? 플라톤만의 입장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이데아계에 따로 떨어지는 좋음 그 자체, 선 그 자체, 좋음의 이데아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13번은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하는 문항이죠. 문항 자체가 어렵진 않았는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중간과 유식사상. 한 번도 지금 평가원에서 교육과정이 바뀐 이후로 어떤 모의평가나 수능에서도 출제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수능시험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그런 어떤 시험이기 때문에, 파트였기 때문에요. 난도 자체는 높지 않았어요. 우리 차분하게 풀면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긴 법을 공이라고 하며, 가명이라고도 하며, 중도라고도 한다. 자, 공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연기설과 중도까지 왔어요. 그럼 친구들이 이거 공 대승불교인데? 이거 중간사상 아니야? 이렇게 떠올리셔야 되겠죠? 어떤 한 가지 법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은 것이 없으니 모든 법이 공하다. 그렇죠. 용수의 대표적인 네, 사상이었습니다. 중간 사상이 소개되어 있네요. 을입니다. 오직 마음만이 존재할 뿐 하면서 유식이라고 이름까지 줬어요. 바로 유식 사상이라고 하는 거 드러났죠. 그 대상은 실재하지 않는다. 자, 중간과 유식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물은 독자적인 고유한 성질, 자성을 가진다. 여러분 어때? 모든 사물은 독자적인 성질인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중간과 유식의 기본적인 공통점이었잖아요. 어찌 보면 불교 사상의 어떤 기본적인 주장이잖아요. 모든 사물 끊임없이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생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유한, 고정불변하는 독자적인 성질인 자성,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가진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 답은 기억이 되겠네요. 해탈하기 위해서는 있음이나 없음이라고 하는 두 극단의 치우친 견해에서 벗어나 중도의 진리를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 자, 중도의 진리를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중관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유식사상에서는 모든 현상은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마음의 작용, 즉 식을 통해서만 존재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해탈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릇된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진리를 통달할 수 있는 지혜, 자 분별적인 이런 마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모든 진리를 통찰할 수 있는 지를 얻기 위한 요가 수행을 유직사상에서 강조했다, 뭐 이런 내용들 같이 공부했던 거 떠올리실 거예요. 리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두 사상은 모두 모든 현상은 다양한 원인과 조건의 화합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본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모든 현상을 연기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공통점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입니다. 의지의 자율과 양립할 수 있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그렇지 못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여기 보니까 의지의 자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서양 사상가 중에서 의지를 얘기했고 자율을 이야기할 법한 사상가가 누가 있을까 한번 떠올리면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의지의 준칙들이 자율의 법칙들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의지는 신성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이다. 자, 여기까지 오면 감 잡히죠? 그렇죠. 칸트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칸트는요, 우리 의지의 준칙들이 자율의 법칙, 우리 실천이성의 명령에 의한 그런 자율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선한 의지, 선의지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은 의지가 자율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구속성이다. 따라서 이 구속성은 신성한 존재와 관련될 수 없다. 이 구속성에서 비롯된 행위의 객관적 필연성을 의무라고 부른다. 지금 말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 인간은요, 신성한 존재, 즉 신과 달리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지의 준칙, 도덕법칙이 의무로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칸트의 사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칸트 입장 옳은 거 골라볼게요. 기억입니다. 선의지를 합류하지 않은 도덕적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어때? 칸트 하면 딱 떠올랐었죠?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 이것들은 모두가 다 네, 동일한 표현들이었어요. 칸트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었죠. 선의지를 함유하지 않은 도덕적 의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든 도덕적 의무는요, 선의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편화 가능한 준칙. 보편화 가능한 준칙이라고 하는 게 도덕법칙이잖아요. 즉 도덕법칙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없다. 그렇죠. 모든 도덕법칙은 인격주의를 네,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간의 존엄성 절대 도덕법칙에서 부정될 수 없습니다.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도덕적 의무는 의지를 지니는 모든 존재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저 친구도 디귿 많이 어려웠었죠. 자, 찬찬히 보자. 도덕적인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대요. 누구에게? 의지를 지니는 모든 존재에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의지를 지니는 존재 어떤 존재가 있을까? 우리 인간도 물론 의지를 지니는 존재이지만 신 어때요? 신도 의지를 지니는 존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칸트에게 있어서 신은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도덕이 의무로서 부여되지 않죠. 오직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만 이런 도덕법칙이 의무로서 부과가 될 뿐 신에게 있어서 이러한 네, 도덕법칙들은요, 그 신성의 법칙과 일치하기 때문에 의무로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디귿 다소 좀 까다로운 그러한 선지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연계교재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었고요. 최근에 작년도 그렇고요. 평가원에서 네, 툭툭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문항으로 소개한 바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분석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었다면 디그 잘못된 선지라고 하는 것들 체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을입니다. 도덕법칙의 내적 강제에서 생긴 준칙은 자율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자, 도덕법칙을 따라야 해. 이것은 의무이기 때문에요. 내적인 강제죠. 여기서부터 생겨난 그런 준칙, 법칙은 자율성에 어긋나지 않죠. 왜? 도덕법칙에 따른 이러한 내적 강제는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타율적인 그러한 강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나 자신에게 스스로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14번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현대 사회사상과 갑과 을, 사회사상 그리고 병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갑 볼게요. 국가는
부분적으로 조세 정책을 통하거나 이자율을 정하는 것 또는 그 밖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소비 성향에 지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국가가 어때요? 이러한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소비 성향에 지도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국가가 시장에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렇죠. 케인스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수정자본주의를 이야기했던 케인스입니다. 을입니다. 경제활동에서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과 경쟁은 계획에 반하는 경쟁에 반하는 계획이 아니라 경쟁을 위한 계획이라는 형태로만 결합될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어떤 국가의 정책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하겠죠? 자, 을 볼게요.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그 경쟁을 위한, 경쟁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을은 누굴까? 그렇죠.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했던 하이에크가 되겠네요. 병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적인 계획이나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적인 계획에 반대한대요. 자, 자본주의적인 계획. 어떤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도 나는 반대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주의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한대요.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또 마르크스식의 그러한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두 계획이 생산의 공적인 통제와 그 결과의 공정한 분배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나는 생산의 공적인 통제나 공정한 분배를 중시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본주의도 아니고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도 아닌 다른 길을 가겠다. 무엇일까? 그렇죠.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우리 민주사회주의 오랜만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자, 케인스와 하이에크와 민주사회주의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투자의 사유화는 거부되어야 함을 왜 모르십니까? 자, 괄호친 내용이 케인스의 입장이 맞을까요? 아니죠. 케인스는 기본적으로 투자의 사회화에 대해서 긍정하는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따라서 1번은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케인스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쟁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창출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부의 규제는 부당합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일단은 괄호 안에 있는 게 B, 하이에크 입장이 맞는지 한번 보자. 하이에크는 경쟁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창출될 수 없는 경우, 즉 시장에서 경쟁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자, 우리가 신자유주의자들이 물론 시장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요. 분명히 하이에크도 정부의 역할이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그것은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 그거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했다는 거 우리 공부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자는 거야. 말이 좀 길어서 이게 복잡하긴 한데 경쟁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창출될 수 없는 경우, 즉 경쟁이 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경쟁을 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가 부당할까? 아니죠. 부당하지 않겠죠? 자, 2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조금 B를 이렇게 분석하는 게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요 E를 한번 보자. 자, E는 민주사회주의자가 케인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적절한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부당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자,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경제 형태에서는 정부가 굉장히 많은 양의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때 이건 B와 E 모두가 다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어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가는
사회주의적 계획화를 통해서 완전 고용에 힘써야 합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바이죠. 자, 민주사회주의자들은요, 어때? 하이에크에게,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강조한 하이에크에게 3번과 같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시장이 통제에서 벗어나면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필요합니다. 그걸 왜 모르시나요? 자, 우리 하이에크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이야기하지 않았죠? 자, 5번입니다. 사적 이윤보다 공공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걸 왜 간과하시나요? 자, 어때? 사실 괄호친, 5번에 괄호친 요 내용은요, 민주사회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이잖아.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사적인 이윤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더 중시한 그런 사회주의적 계열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의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주의자들이 간과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16번 넘어가 볼게요. 중국 불교 사상가와 한국 불교 사상가가 같이 이렇게 묶여서 매칭되어서 구성이 됐습니다. 자성에는 그름도 어리석음도 어지러움도 없으니 생각마다 반야로 관조하여 법상을 떠나야 한다. 스스로 자성을 깨우쳐 도노돈수하니 점차가 없다. 우리 일단 도노돈수 나왔기 때문에 갑은 해능이다라고 하는 거 금방 찾아낼 수 있죠.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중국 불교에서 자성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불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불성을 단박에 깨쳐라. 자, 해능의 도노돈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성을 깨달은 뒤에도 닦아서 무위에 이르러야 궁극적인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을 한국 사상가는요, 이렇게 불성을 깨달은 뒤에도 반드시 닦아서 무위에 이르러야 궁극적인 경지라고 할 수 있대요. 즉, 도노한 이후에도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뒤에 소를 기르는 수행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자, 소를 기르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 내가 도노한 이후에도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진울의 입장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해늘과 진울이 되겠습니다. 마음밖의 부처를 단박에 직관하는 것이 도노이다. 딱 한 글자가 틀렸다. 그렇죠. 마음밖의 부처가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부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성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다. 딱 두 글자가 틀렸는데. 그렇죠. 형성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죠. 대승불교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부처의 본성인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따라서 불성은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3번입니다. 선정과 지혜를 닦을 때 선후의 구분이 필수적이다. 진울은 기본적으로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면서 그 점수의 요체로 정해, 쌍수를 이야기하죠. 잘 아는 것처럼 선정과 지혜, 즉 정과 해는요, 선, 후, 뭐가 먼저이고 뭐가 나중이고 이렇게 구분될 수 없어요. 쌍수, 쌍수, 같이 하는 거야. 같이 수행을 하는 거지 뭐가 먼저이고 뭐가 나중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습기는, 즉 오랫동안 누적된 잘못된 습관은 도노하더라도 바로 제거되지 않는다. 그렇죠.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 습기를 제거하는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진우는 강조합니다. 깨달음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과정에서 경전의 가르침은 불필요하다. 자, 여러분 천천히 생각해보자. 우리 진우에게 있어서 그 깨달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요, 도노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도노 이외에 점수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깨달음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이게 바로 점수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데, 이 점수 과정에서 경전의 가르침, 교종의 가르침은 다 불필요해 이렇게 봤을까? 아니죠. 여러분들 진울은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교일원을 이야기하면서 선종과 교종의 조화를 이야기하시잖아요. 따라서 어때?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갑입니다. 현 존재의 참된 모습은 그의 실존에 있다. 자, 현 존재의 참된 모습을 실존이다 라고 이야기한 현대 서양 사상가는, 그렇죠, 하이에크가 되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을 한번 볼게요. 도덕적인 선과 목적은 어떤 것을 해결해야 할 때만 존재한다. 자, 도덕적인 선과 도덕적인 목적은요,
어떤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때 존재한대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유용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그 유용한 해결 방안이 도덕적으로도 옳은 것이고 도덕이 지향해야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어떤 유용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특정한 악임으로 교정해야 하는 그 결함과 곤란함을 토대로 삼아 상황의 선을 발견하고 계획하고 획득해야 한다. 자, 악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그것을 유용하게 해결해내는 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실용적인 도구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자, 도덕도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도구이다라고 바라보았던 뒤의 입장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친구들이요. 이런 을과 같은 이러한 제시문들 굉장히 좀 낯선 제시문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에크와 뒤의 입장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그 존재의 의미를 물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현존재인데요. 그 현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을 통해 현존재는 보편적 본질을 완성한다. 자, 현존재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불안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죽음에 대한 불안을 통해서 오히려 현존재는요, 그 실존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보편적인 본질을 완성한다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자, 보편적인 본질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이런 모습이죠. 자,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현존재의 모습은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그렇죠, 어떤 나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통해서 현존재가 얻는 진정한 실존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편적인 본질을 완성한다. 네, 실존주의자인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성립할 수 없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가설은 상황이 변해도 항상 유효하다? 아니죠. 뒤에게 있어서 어떤 가설이 실험을 통해서 유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네, 그것은 유효성이 다시금 새롭게 검증돼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마주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상황이 변해도 언제나 유효한 그러한 가설은 존재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면, 문제 상황이 바뀌면 네, 그 가설이 유용한지 아닌지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개선하는 지식은 절대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된다. 아니죠. 주위에게 있어서 이렇게 어떤 절대적인 고정불변하는 그런 목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성 중심의 객관적인 합리성의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실존주의자들은요, 이렇게 이성 중심으로 객관적인 합리적인 것으로 실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네, 5번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유교 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치지의 지는 최대로 확충함이고 지는 지식과 같다. 자, 여기 치지라고 하는 말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는 확충한다, 치는 확충한다, 지는 지식이다. 따라서 치지라고 하는 말은 나의 지식을 최대로 확충하여 그 지식이 도달하지 않은 곳이 없고자 함이다. 자, 우리 경물 치지 중에서 그 치지를요, 나의 지식을 최대한 확충하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자, 이거 뭐지? 경물, 사물의 치를 열심히 궁구해서 치지, 나의 알을 극진히 한다. 그렇죠. 바로 주희의 해석이다, 성리학의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갑은 주희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지식이 죄송해요. 을입니다. 치지는 다른 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식을 확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 뭘까? 내 마음의 무엇을 양지를 사물마다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즉 치양지이다. 그렇죠. 아예 딱 드러났습니다. 왕수인의 양명학에 대한 입장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와 왕수인이 되겠네요. 기억입니다. 의념이 향하는 대상을 바로잡는 것이 경물이다. 자, 의념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의 뜻, 내 마음이 머무는 그 뜻이잖아, 뜻. 자, 그런데 내 마음의 뜻이 향하는 대상을 바로잡는 것, 그것을 경물로 해석한 건 성리학 입장이 아니죠. 주의 입장이 아니죠. 이건 오히려 누구의 해석이야?
그렇죠. 을의 해석이 되겠죠. 왕신이 이렇게 격무를 해석하잖아요. 왕신에게 있어서 격이라고 하는 건 바로 잡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되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 머무는 곳의 일, 내 마음의 뜻이 머무는 곳의 일, 의념이 향하는 대상, 이것이 바로 물이었고요. 바로잡는 것, 격을 바로잡는 것으로 해석해서 격무를 기억과 같이 해석한 것은 왕수인의 대표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니은입니다. 양지는 분리되어 있는 암과 실천을 합일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자. 왕수인이요. 언제 암과 실천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적 있었나요? 아니죠. 지행, 합일이잖아요. 알문 행함의 시작, 행함은 알매 완성. 처음부터 암과 행함은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인 본심을 따라야 한다. 자, 여기 디귿 선지도 친구들이 좀 문제 풀면서 맞나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 많이 있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왕수인은요, 양지에 따라서 살 것을 강조하죠. 그 양지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의 본체. 마음의 본체 기억하시죠? 내 마음의 본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음의 본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왕수인은요, 그 양지가 시비지심이면서 선을 좋아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다 나와 있는,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다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인 본심, 이걸 양지라고 한 두 글자로 설명한 사상가가 바로 왕수인입니다. 디귿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리을입니다. 격물은 마음 안에 이해의 포존을 지향한다. 자, 격물이라고 하는 그 말의 해석은 뜻은 달랐지만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이 격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마음 안에 있는 이를 어떻게 하는 것? 보존하는 것. 자, 마음 안에 이라고 하는 건 뭐지?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주어진 그 천리, 그 본성으로서의 천리를 의미하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두 사상 모두가 다 존천리 를 이야기하면서, 네, 그런 수양 방법으로 격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겠죠. 18번의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풀 때 쉽지 않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근대 한국 사상가 갑가을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찾아볼게요. 갑입니다. 서양 물건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올바른 도를 밝혀야 한다. 자, 여기 보니까 서양 물건에 대해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적대적으로 서양에 대해서 서양 물건을 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의 올바른 도를 밝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도를 밝혀서 백성을 교화하고 사단과 오상을 넓혀 나가야 한다. 이런 유교적인 질서, 성리학적인 질서를 바탕으로 서양의 문물을 배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것이 흥성하면 저들 것이 사라지고 이쪽 것이 밝혀지면 저들은 달아날 것이다. 이쪽 저쪽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성리학은 바른 것 지켜야 할 것, 서양의 것은 사악한 것 배척해야 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위정척사 사상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을입니다. 동양은 도가 천하에 홀로 존귀하고 서양은 기가 대적할 자가 없다. 그렇죠. 동도 서 기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정척사와 동도서기가 서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나라가 혼란할수록 유교의 일륜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왜 간과하십니까? 자, 괄호 안에 있는 이 내용은요, 어때? 두 입장의 공통점이죠. 동도서기도요, 동도예요, 동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교의 일륜, 이런 어떤 정신 문명이 있어서는 유교의 인륜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 네, 동도서기도 간과하지 않았잖아요. 인정했잖아요. 따라서 1번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살기 좋은 후천 세계가 현세에서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자, 이런 내용들은요, 기본적으로 위정척사 사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죠. 동학과 또 증상교 원불교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신분은 차별해서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죠. 위정척사 사상은 어떤 성리학적인 그런 봉건 질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유정석사 사상을 비판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북극강병을 실현하려면 서양의 길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걸 왜 모르시나요? 그렇죠. 동도서기론은요, 정신문명은 동양의 도, 유교질서를 지켜야 하지만 서양의 기, 어떤 이런 물질 문물에 있어서는 과학기술과 같은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따라서 네, 4번과 같이 갑에게 유정척사 사상에게 비판할 수 있겠네요. 5번입니다. 국제정세를 파악하여 우리의 도를 변화시켜야 함을 왜 간과하시나요? 아니죠. 우리 동도서기로는요, 우리의 도를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동도, 우리의 도를 지켜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대사회 사상가 그리고 현대사회 사상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가는 비참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이 서로 신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이다. 이 국가는 모든 인간의 인격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여러분들 이제 사회계약론 문제 쭉 풀면서 루소랑 호크만 나왔네? 홉스는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 푼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요. 20번에서 비참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간의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성립했다? 이거 홉스 아니야? 나왔네? 이렇게 무릎을 탁 친 친구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갑은 홉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을입니다. 인민의 역할은, 즉 국민의 역할은 다름 아니라 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인민과 통치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이건 간에 민주주의는 인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의미할 수도 없다. 그래요. 슘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가 홉스랑 같이 이렇게 묶여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옳은 것 한번 볼게요. 대표자는 계약의 주체에게서 권한을 양도받은 대리인이다. 자, 대표자는 계약의 주체, 시민들이죠. 그 계약의 주체에게서 권한을 양도받은 대리인이다. 어때요? 그렇죠. 맞죠. 우리 1번 같은 이런 내용은요. 네, 기본적인 어떤 사회계약론의 입장으로서 홉스가 네, 긍정할 내용이 되겠죠. 일단 1번 맞습니다. 2번 볼게요. 국가는 주권자와 시민들 간의 계약 체결로 인해 성립된다. 왜 틀렸지? 뭐가 틀렸지? 되게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주권자와 시민들 간의 계약 체결이 아니죠. 홉스에게 있어서 이 주권자는 군주, 국가나 군주였잖아요. 그러면 그 군주랑 시민이랑 계약하는 게 아니야. 국가가 설립되는 건 시민과 시민 사이의 계약으로 인해서 설립되는 것이지 이렇게 주권자와 시민 사이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추구해야 할 이념이다. 아마 친구들이 3번 같은 경우 굉장히 O인지 X인지 밝혀내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좀 어려운 선지였습니다. 슘페터는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목적으로서 추구해야 할 이념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다. 수단, 의사결정, 정책결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뭐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추구해야 할 이념이다. 이렇게 바라보진 않았어요. 친구들이 생각해보자. 슘페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이, 인민이 어떤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엘리트들이 어때요? 그렇죠. 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엘리트적인 식견을 발휘해서 정책 결정을 자율적으로 해갈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슘페터는 그러한 엘리트들, 그러한 어떤 정치인들이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하죠. 자, 이러한 입장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자체 이상을 막 지향했다? 우리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 내 느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잘못된 표현이고요. 다시 한번 이번 기회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슘페터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하나의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시민이 지배하는 정부를 위해서 시민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틀렸어? 그렇죠. 슘페터는 시민이 지배하는 정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통치는 그렇죠. 엘리트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국가의 대표자는 시민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따라야 한다. 역시 아니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슘페터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 틀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0번의 답 1번이라고 하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었네요. 자, 이렇게 같이 한번 문항들 풀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수능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쉽지 않은 문항이었고요. 짧은 시간 동안 긴장하면서 풀었을 텐데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큰 인생에서 큰 도전을 여러분들이 치러나갔기 때문에요. 더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눈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윤사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넓어지고 깊어진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멋지게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여러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파이팅!